12월 3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기에도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사회에 아낌없이 나누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힐링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수제 마스크 만들으라고 몇년 전은 1,700명 정도가 고생하셨고 또 끝나고 곧바로 생강청 봉사활동 방역 활동 등 지속적으로 쉬지 못하고 계속 몸이 지쳤습니다. 영화 관람을 하면서 심신을 쉬고 또 정신적으로 피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원봉사를 할수 있는 그런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재미있게 영화 관람하시고 의정부시 발전과 자원봉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사자들이 달려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떤 곳이라도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곳으로 변화됩니다. 그들은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이런 그들을 위해 이번에는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이 열심을 다해 좋은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문화데이를 이렇게 자원봉사에서 또 마련을 해주셨는데 의미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봉사하는 사람들만의 그런 어떤 대접을 해주는 느낌, 함께 어우러지는 느낌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과 즐거움이 함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영화관으로 들어선 다양한 연령층의 봉사자들의 모습에는 설렘과 기대가 보였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사람에서 대접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인지 모두들 더 여유 있는 기쁨의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집에서만 활동하지 않고 많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차분히 경청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과일을 썰고 나누어준 컵에 하나씩 눌러 담습니다. 지난달 3일부터 지난 1일까지 보령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저나트륨 인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역 아동센터 9개소와 육아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아동이용시설 등 400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생활 속의 나트륨 이야기, 먼저 이론 교육하고, 두 번째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나트륨 컵과일, 요리 실습 만들기. 그리고 또 아이들이 직접 나트륨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직접 소금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도 같이 하거든요. 나트륨 하면 물어보면, 나트륨 하면 다 소금이라고 하는데, 나트륨이 영양소거든요. 그런 영양소에 대한 인식을 좀 시키면서, 나트륨이 영양소인데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 발생되는 그런 병들을 또 설명 좀 해주거든요. 이런 교육도 있겠지만 같이 실습을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기관에서도 더 좋아하시고 만족도도 높고 그렇게 되죠. 한편, 김영호 보령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성장기 아동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경우 천식, 고혈압, 골다공증 등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싱겁게 먹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